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 그 첫 마디를 들어보니까 네. 박 앵커 목소리가 영 오늘도 시원치 않네요. 또다시 강력한 비염과 제 몸이 치열한 네.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 다소 좀 듣기 불편하신 소리가 날 수도 있어서 네. 걱정이긴 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뉴욕장이 밤사이 올라가지고 네. 기분은 좀 좋게 시작을 해요. 예, 뭐 기분 좋은 건 좋은 거고 네. 오늘은 박민영 앵커 최대한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 뉴스 세븐 확인해 볼까요?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약세에서 벗어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 S&P 500지수가 1%, 나스닥지수가 1.7% 상승한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되고 또 가상화폐 가격도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견제와 기후 문제, 경제협력 관계 등도 다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상무부 주도로 반도체 회의가 열립니다. TSMC와 인텔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 대한 압박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전기차용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이 합작법인은 연산 60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약 6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앞으로 뭐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 사이까지 그 뉴스들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뉴스 나머지 3개 괜찮겠어요?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뉴스 보시죠.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순이익률이 9%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막대한 영업 외 수익을 거두면서 순이익이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올 1분기 미국에서 쿠쿠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7% 급증했다고 쿠쿠홈시스 미국 렌털법인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내에 비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낮았지만 코로나19로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가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인디에프와 코데즈 컴바인, 신원 등 의류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화장품, 의류 등 유행 유통주가 코로나19 이전과 연초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각 종목별로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전략 잡을 만한 것까지 추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어떤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반도체 회의에 따라서 대미 투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현재 시간으로 18일에 로이터에서도 이미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5나노미터급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뭐 한미정상회담에서 투자 양해각서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상무부의 반도체 회의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양해각서 사인하고 이런 시나리오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정도 분위기면 뭐가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제목이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전망이 팩트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한 2주 됐나요? 계속 이 얘기 했었잖아요. 계속 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얘기가 잘 안 나올 때부터 표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그 표 다시 한번 우려먹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계속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맞아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투자 내용들과 투자 규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20조 원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현대차그룹은 이미 확정을 했었죠.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들어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2차전지 관련해서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배터리 합작공장을 얘기를 했었고 2조 7천억 원의 합작 투자 규모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도 한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고 네. 또 하나 나온 것이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포드와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것만 또 6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1, 2공장에서 3조 원 드리고 있고요. 3, 4공장 건설까지 검토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3조 원까지 더 들여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하다 보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네. 없고 또 하나 계속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배터리 쪽에 뭐 소재나 장비주 관심이 올라갈 만한 소식들이고 네. 다음번에 삼성 SDI가 모건 소식이 전해지면 요 미정칸이 또 채워져서 그렇죠. 이 표를 다시 볼 수가 있겠죠. 예. 배터리사 업체 소식 점검을 해보죠. 어제 SK이노베이션과 포트의 합작법인 설립이 공식 확정되는 소식 들려왔었습니다. 합작법인 이름이요. 블루 오벌 SK입니다. 그 포드 엠블럼 보면 파란 색깔 원형 있잖아요. 네. 그게 블루 오벌이고 여기 SK가 붙은 겁니다. 이 SK와 포드가 손을 잡고 한 6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합작법인을 세운다라는 건데 이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사가 만든 이 단일 합작법인의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LG와 GM이 손을 잡았었고 SK와 포드가 손을 잡았었고 이건요. 사실 유럽의 폭스바겐이 중국과 손을 잡아 나가는 것에 대한 대항마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금 본인들의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열심히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SK이노베이션 앞서 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번에 포드와 손을 잡게 됨으로써 9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미국 생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 내 두 곳에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했거나입니다. GM과 손을 잡고 있고요. 2025년까지 생산 캐파를 크게 늘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에 나온 전망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2020년 작년에는 32만 대였는데 이게 쭉쭉쭉쭉 늘어서 2025년에는 147만 대입니다. 네. 347%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유럽이나 중국 대비 미국이 전기차 쪽은 조금 뒤늦게 시작을 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서 한미 동맹으로 이렇게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 국내 배터리사들이 먹거리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중국을 빼고 유럽 시장에서 봤을 때 돌아다니는 전기차 두 대 중에 한 대에는 K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도 그만큼 앞서서 선점을 한다면 당연히 좋을 테고 그 혹시 사진 보셨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 타고 가는데 되게 멋있게 앉아계셨어요. 그 안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의 합작들도 계속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 앵커는 그럼 만약 배터리 3사 중에 내가 하나 산다면 뭐가 좋을까 고민해본 적 없어요? 이게 예, 네이버 카카오처럼 고민되던데 고민해본 적 없어요. 왜요? 자꾸 저한테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유도심문 하지 마세요. 제가 잠시 후에 질문으로 할 거니까요. 예, 저는 노코멘트 하겠고, 저는 그냥, 예, 전기차 ETF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가네요. 예, 네. 이렇게 이슈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뉴스가 하나 나왔길래 소개를 해드릴게요. 쿠코 홈시스의 공기청정기가 미국 시장에서 1분기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57%가 증가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이거? 여기도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공기청정기 잘 안 썼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막 산불이 대규모로 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뿐만이 아니라 남미 쪽으로도 쿠코 홈시스가 계속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 증가했는데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야 요즘에 할 사람들 거의 다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 반이나 더 남았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렌탈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LG전자야 뭐 원래 렌탈 사업 하기도 했었지만 네. 요즘에 삼성전자도 예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먹거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 좀 눌림받고 참 재미없을 때 그리고 뭐 하나 좀 탁 튀어서 올라가지 못할 때 네. 갑자기 5월 11일부터 코베이와 쿠콤십스가 확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모두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외에도 뭐 SK네트워크스도 있을 네. 테고요.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본다면 이 렌탈 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블리 연부장님께서 이 관련한 리포트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말을 안 한 건데 그때 연부장께서도 얘기를 하신 게 야
거의 반은 다 렌탈을 하고 있잖아. 이제 더 이상 뭐 먹거리가 있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이 채워진 게 아니라 아직 반이나 남았다라는 말을. 뭐 그분이 하시면 약간 다 명언같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반이나 남았다. 제가 안쳐가려고 했는데 예, 연불리께서 했던 말이고. 예,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 의견을 받고 또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지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와 함께 이제 뉴스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조금 더 구체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이슈 가지고도 종목별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골자는 뭐 반도체 회의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잡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일단 반도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20조 원 투자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는 네.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일단 주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응답해주지 않고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 협약이 혹은 뭐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좀 관심사인데 또 타이밍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도 나스닥이 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그러니까 그 5월 초까지 흐름을 보면 기술주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경기 민감주가 좀 방어하는 역할을 보여줬다라면 이번 주하고 지난주 흐름을 본다라면 기술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오히려 오를 때 더 많이 올라주고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약간 순환매 성격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좀 열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결국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네. 내용이기 때문에 뭐 종목 선정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코스닥도 어저께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뭐 IT 부품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세상으로 본다라면 아직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뭐 수혜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기존 지금 LX지만 LG 그룹에 있을 때도 삼성전자하고의 삼성그룹하고의 제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성장성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종목 관련해 가지고 이 세 종목을 투자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군이 결국엔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어느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될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전에 과거에는 증설한다면 어쨌거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잖아요. 네. 업황이 좋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TSMC, 인텔, 삼성까지 이제 막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다 보니까 시장 한켠에서는 야 이게 증설이 너무 많이 돼서 나중에 공급 초과로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도 못 가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이하세요? 물론 이제 시장 선점하기 위한 투자고 이것이 좀 과도하게 된다라면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됐을 때 조금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예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 하락 사이클이 길게 가고 관련 주가 영향도 컸는데 지금은 하락 사이클이 있지만 짧다라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재작년 정도에 하락 사이클이 잠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계속 뭐 메타버스가 됐든 뭐 전기차, 자율주행 계속해서 이러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증설이 뭐 TSMC든 삼성이든 SK든 또 그 주초에는 유럽에서도 네. 유럽 반도체 생산 라인을 자기들이 20% 정도 전 세계 사용을 하는데 지금 10%밖에 생산을 못 하니까 그걸 생산할 수 있도록 동맹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에는 계속해서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네. 여기에 너무 성급하게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못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성장주가 어떻게 보면 한 두세 달 사이 못 갔었던 거는 예.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에 주목을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이고 저는 이것은 또 교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반도체 업체 그리고 산업 자체가 공급 우위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을 너무 크게 하지 말자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는 키포인트 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완성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네.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완성업체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좀 좀 대규모 파트너를 찾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이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하고 뭐 GM은 뭐 미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차량 그 업체 중 하나니까 그래서 GM하고 이미 손을 잡았었고 이번에 SK가 포드하고 네.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성장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25%에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 기업 생산하는 판매가 되는 기업하고 업무 제휴를 맞았다는 것은 어쨌든 안정적인 파트너를 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완성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관련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또 이제 유럽하고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세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 네. 뭐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저는 좀 탑픽 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하지 않고. 그러면은 원래 사업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배터리 관련해서도 LG하고 소송도 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소송비도 잘 준비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공격적으로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SK이노베이션의 뭐 미국 시장뿐이 아니라 뭐 중국이든 유럽에 선제적인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뭐 한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과실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이노베이션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다시 조금 상승 전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참 보면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KT 보는 느낌입니다. 항상 네. 투자 의견 제일 꼴찌로 있었던 종목 네. 2차전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 그쵸. 요즘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여기에다 2차전지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탑픽으로까지 올라섰으니까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렌탈 오랜만에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좀 렌탈 업계 시장에 대한 현황이나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렌탈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번 렌트를 하기가 어렵지 네. 한번 하고 맞아요. 나면 계속해야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하면 현금 창출이 계속 이루어지는 네. 시장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수기라든지 뭐 진짜 뭐 렌탈하면 별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제품이 렌트가 되는 되죠. 시기입니다. 네. 뭐 신가전 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 3년 전부터 상당히 확대가 됐었는데 뭐 신가전이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TV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일러처럼 의류 건조기, 의류 뭐 관리기, 뭐 건조기, 뭐 공기청정기 네. 이런 것들이 신가전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것을 한 번에 구매하기 힘드니까 렌트 시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1인 가족 그 뭐랄까 1, 2인 소규모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들 가구 특히 젊은 층의 가구들은 좀 잦은 이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의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렌트를 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풀옵션 그 임대 같은 경우도 보면 풀옵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거 다 렌트로 해가지고 임대인들이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이 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약간 공유 경제 그리고 약간 체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렌트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렌트를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금 창출 능력도 상당히 크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주목을 받았던 게 쿠쿠홈시스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뭐 미국에서의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원래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던 기업은 코웨이입니다. 네, 실적도 잘 나왔고. 코웨이가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에 광고도 뭐 BTS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국내에서의 시장도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한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중요한 점은 말레이시아 옆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억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 신흥국 시장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 성장성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저도 말레이시아 몇 번 가봤는데 코웨이 광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보고 그 3년, 4년 전부터 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렌트 시장은 코웨이가 가장 탑픽이긴 합니다만은 SK 네트워크스의 자회사 SK 메이직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SK 네트워크스는 차량용 렌트 시장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전 시장 쪽에서의 신흥 강자가 LG전자죠. LG전자가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가 SK 매직이 7천억 정도의 렌트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데 이 신가전 시장의 렌트 시장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LG전자도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시 사업부를 버리면서 가전 쪽을 좀 집중한다라면 이런 쪽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코웨이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가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코웨이와 SK 네트워크스를 또 이렇게 집어줬으니까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죠. 이슈 세 가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시멘트주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도 요즘에 쇼티지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계속 부족하다고 하죠. 네. 뭐 그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주 말씀드리면서 뭐 철근 뭐 이런 거 맞아요. 부족해서 건설 현장 뭐 스탑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멘트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정 그 재고 양이 한 120만 톤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한 50에서 60만 톤밖에 안 되고 그러면 뭐 한 달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할 정도의 재고량밖에 없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시멘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예. 건설 이 시기 이런 조업 일수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멘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많이 춥게 느꼈는데 지난 겨울이 많이 춥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외로 건설 그 조업 일수가 많았었고 그리고 그 시멘트 운송하는 차량 수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좀 줄었고 그래서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공급이 제때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멘트주들도
어저께 뿐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쪽에 같이 묶어서 시멘트를 볼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멘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저는 뭐 쌍용 CNE가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시멘트 업황이 안 좋았을 때 과감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그 하위권 흐름을 보신다라면 한일현대시멘트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의 시멘트 업체들이 약간 그 철도하고 연결된 그니까 곳에 그 채굴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철도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약간 내륙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수요가 늘어나고 뭐 가격이 오른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또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면은 턴어라운드 개념, 수익성 증가의 개념에서 본다라면 또 한일현대시멘트가 또 시장에서는 좀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시멘트주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었고요. 쌍용 CNE와 한일현대시멘트까지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